깨닫지 못하면 천상이나 뭐 좋다 하고 지옥이나 뭐 싫어하고 그 어리석어서 그렇다. 깨닫고 보면 성과 악이 모양을 다르지만 근본한 마음이다. 무슨 줄로 타든지 탔다고 하면 그거를 없어지기 때문에 일념으로 영도 영공해서 무령초에 도달하며 한 파도 속에 한 물이 된 것 같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 그 백종이라고 하냐, 음력 7월 보름날이 우람 문제라고 해서 돌아간 아기도에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때까지 음식을 장만해서 7월 보름날에는 불보살들이 부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고향을 받는 날이다. 그때 이제 100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100가지라고 해서 백종입니다. 백종이 아니고 백종.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대중에게 그런 사연을 사루었다. 이제 사룬다는 것은 백중 대중에게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고 말씀 올렸다고 해서 백중이고 100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고향을 했다고 백종이고 두 개 다 맞는 아닌데 우리 한국에서 보통 백종 이렇게 통해 있죠. 보름이 지나면 이틀 여기를 잡고 여러분이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돌아간 영가를 위해서 돌아간 부모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 수호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빌리고 그 부처님 일주의 지장기도를 올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봐.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모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도로 하시고 나서 마음을 깨달아 성불 하셨다. 깨닫고 이제 모든 중생들의 그 마음 속을 듣다 보니 일체 중생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인물, 곤충까지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어요. 뭐 없어서 밖에 나가서 구해 나갈 필요가 없이 자기 마음속에 복과 지혜진다. 조금 더 깨달음 없이 모자람이 없이 구족하고 있는데 다만 아깝게도 모든 중생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로 보면 이렇군 저렇군 좋다 나쁘다. 뭐가 소리가 나면 또 소리를 듣자 이렇군 저렇군 좋다 나쁘다. 온갖 생각들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이 들은 것은 좋다고 집착하고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뭐
싶다고 뭐지 또 보내고 싶고 그게 특별한 데죠. 그래 같은 시위를 하고 와 미스탈란 어지럽고 괴롭다 그래. 그래서 자기 속에 예? 바깥에 구하지 않더라도 자기 속에 뭐지라도 없죠. 많은 복도리 복과 지혜가 뭐 서가모니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른 육구 조금 있는데도 아깝게도 마음속에 이끼가 끼고 그늘이 끼고 안개 속에 오래 묻혀버리며 모처럼 바깥에 좋은 경지 보러 가다가도 불음이랄지 안개가 가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답답하다 그와 같아요. 꽤 마음속에 욕심, 내 탐심, 탐을 내다가 득들한다면 화가 나죠. 그 진심, 성낸 진짜 진심. 거기다가 잘 안 되면 이런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리석을 짓다. 진심이 그 세 가지 독이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뚜껑 뚜껑 놓듯이 가볍게 끌어보지 못하고 답답하다. 이제 그것이 깨달은 부처님의 말씀 듣고 한 생각, 일념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보며 끝없는 각오로부터 나를 괴롭히고 왔던 자기 속의 망상 번뇌, 간단하게 말하자면 탐진지 삼족이 나를 괴롭히고 있던 것이 한 생각 돌이켜보며 태풍의 구름이 날아가듯이 구름이 흩어지며 밝은 하늘 보듯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뜬다. 그래서 이것이 짧은 영이 간 사람은 오래도록 수행하고 오래도록 닦을 것도 없지 오래도록 닦아야 하고 오래도록 수행해야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라며 한자주 한자고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부지런히 가다가 보고 마지막에 천리길에 당도하듯이 그래 걸어가야 되지만 본래 구족함 복과 지혜 불성은 자기 속에 있다.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랄지 모든 감정이랄지 욕심이 확돋대 그 욕심이라는 것도 어리석어서 욕심나는 겁니다. 뭐가 무지개조다 먹고서 훔치려고 하고 커지려고 몸부림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줄 알았다면 굳이 애소소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자기 속에 덮여있는 쓸데없는 번뇌만 고마워서 막 해쳐버리고 말이야. 깨 용불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이라 그저 굳이어져 보면 억장이라 나쁜 어리 살생 남을 죽이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열 가지 악한 시방이라는 욕심이 자기 속을 가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버리면 바깥에 나갈 구하를 필요 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덮여 그것은 버려내면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면 잠시도 가만히 있자. 무엇을 보면 이렇건 저렇건 또 들으면 이렇건 저렇건 하는 버릇이 있죠. 꽤 마음이 산란하다. 산란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하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산란한 마음을
거두기에서 거기에 헛떨어지지 않게 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이름도 불교보고 서화머리 부처님도 계시지 아미타운도 있고 관세음도사 지자음도사 어느 부처님 이름으로 불러야 돼. 이 자고 사람들이 또 이름만 따가는 마음이 헷갈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왜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들었대고 사람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찔린 하나입니다. 찔린 하나지만 우리가 병든 환자가 병이 들어면 가벼운 환자, 무거운 병, 여러 가지 병이 있다. 근데 거기에 병에 맞도록 의사가 처방을 해서 무거운 환자에게는 많은 약을 베풀어 주고 가벼운 환자가 따면 조그만 약을 먹어줄게 낫듯이 사람이 그렇게 맞춰서 각기 자기 마음에 즐기는 바 관세음보살을 좋아하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마음에 드는 아미타불 지장 곳을 어떤 부처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요는 내가 일심으로 입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생각에 동떨어진 곳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동떨어진 곳으로 떨어져 있는 내 생각을 내가 염하고 있는 그 일에다가 측정할 배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 하나가 일심이에요. 일병을 해. 일병을 하면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겠죠. 자꾸 염하고 염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헛떨어졌던 생각이 일병으로 해 나는 힘이 강하다 보니 전에 가끔 누가 욕하면 욕하는 소리 끌려가는데 그런데 헛떨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향하는 연불 속에 일찍 헛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천사량 만사량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기어에서 보면 강남과 머리수요와 같이 많은 번의 망상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무량 아승지겁이라고 합니다. 아승지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뭐 하나, 둘, 천만, 억 정도만 기다릴 수 없는 많은 수를 말합니다. 그것이 강남과 머리수요와 같이 많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인력으로 또 기억을 나지 일념 하나만 뭉쳐져 버리죠. 그러면 경전에 그런 말이 있죠. 아미타불 제하방인고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리고 지장보살 보면 지장보살 제하방인고 지장보살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착득 신도 절망마 마음머리에 마음속에다 굳게 묻고 간절히 잊지 말아라. 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이다 간절보다 지장도 바깥으로 향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속에 몸과 입과 생각에 하나의 송곳으로 그 몸 뜯듯이 지극히 나가고 염도, 염궁, 염도는 생각 이루다. 그 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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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염궁, 달궁자 생각 딱 버려. 생각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력적 생각이 없는 곳에 도달한다. 무력적에 도달해보니 눈으로 보는 물체, 산이고, 강물이고, 개, 들리는 종소리, 목다소리, 신조 태풍소리, 코에
맡아지나 향내고 모두 음식 냄새든지 입에 들어오는 짜고 쓰고 닦고 하는 모든 그 맛들이 그대 하늘과 부처님의 모습이요, 지위의 모습이요, 그것이 내가 찾던 부처님이다. 그 무진 경계에 도달한다. 근데 그 경계에 도달하는 데는 어떤 데는 당신은 무엇을 해서 그 경계에 도달했습니까? 아미타불로서 아미타불. 그럼 꼭 아미타불이 그렇죠. 나는 지장보살 불로 그 지장보살 각기 자기 마음이 일념이 되는 그것이 힘이다.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잡념이라 하고 염불이라 하면 따로따로 구분하. 잡념은 나쁜 생각이고 염불하는 것은 좋은 착한 생각이라 하지만 생각 형태의 모습은 다르지만 솔직히 따져보면 악한 생각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났다. 착한 마음도 어디서 일어났냐? 역시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 마음에는 착한 생각, 나쁜 생각, 별 수 없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문득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또 다다르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그렇게 이렇군 저렇군 것 생각 그게 본의 망상이랍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영도 영구 무령초에 도달을 해놓고 보면 어떤 생각도 부처님의 그림자가 아닐 수 없어요. 부처님의 그런 데가 아닐 수 없,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또 생각이라고 도대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저사님이요?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불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학생 하나가 강사에게 질문해서 교수님 우리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얼른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내가 아무 철도 모르는 꼬마를 내들다가 뭐 적당하게 말로 붙여서 놓고 같이 했는데 상대가 대학생들이야. 자기 밑에도 공부도 안 했어요. 말 한마디 잘 못 던졌다가는 그 다음 무슨 날까란 질문이 들어올지 몰라서 답은 뭐. 그래서 지금 자네 질문에 내가 속시원히 답을 못하고 있다. 이 조금 생각하고 답을 찾거든 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을 했는지 제가 원하고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스님, 요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소리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는 제가 잤던 만들어 대보내지만 속으로 웃음이 나는 겁니다. 웃음이 났지만 웃음을 터뜨리면 곤란하잖아요. 점점 심각한 표정을 묻고 있는데 그걸 웃어버리면 사람 같아 가볍게 숙여버리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답을 보고 그래서 거꾸로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제가 자선님에게 반문하겠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고 하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었거든.
때문에 아무 답이 없어요. 몰라도 답이 없는지 알면서 답 없는 그런 데가 알 수 없잖아. 근데 조금 더 그러면 다시 제가 말을 바꿨어요. 바람이 일어났다고 하면 바람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역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처럼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캐묻지 말고 바도 있는 바도가 도대체 뭐냐 이래. 바도 찾아보이죠. 바도가 뭡니까? 여기서 앉아서 바도 생각하지 말고 직접 바다에 가서 바도를 자세히 보니 무엇이 바도입니까? 물이 바도가 아닙니다. 물 움직이는 것이 바도지. 가만히 있는 물을 바다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바람도 어쩌고 저러고. 바람도 태풍 불고 있잖아요. 수건이 여기 있는데. 네. 옆에서 도로를 하면 수건이 절반 움직이다. 뭐 수건이 이렇게 안 좋아서 축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놈이 건드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그 바람이 공기 흐르는 곳이, 공기 움직이는 곳을 바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바다도 물에서 일어났고 바람은 공기에서 일어났다. 그렇죠? 그 생각은 도대체, 당시 생각 좀 해보시오. 해보고 도대체 생각이 뭐냐,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한 뭐 자갈치, 남자고, 뭐 대웅용, 뭐 가르는 거 생각해보시오. 그 생각이 해보지. 물 움직이는 곳이 바도, 바람 이제 공기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듯이 마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각 아닙니까? 움직이는 것이 굽고 간들고 거칠고 부드럽고 악하고 착하고 여러 가지 움직였다 하더라도 한 마음 속에 대할 수 없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온갖 욕심이랄지 감정이랄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망상이 흩어졌을 때 마음을 흔들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흔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 거는 뭐 도대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도 가고 뭐 무엇이 물이냐 이거야. 파도 푹 치고 있거든. 파도가 물이는 물이지요. 만약 파도를 물이 닦고 정해버리면 파도가 없어지면 물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가 파도로 없어졌지만 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물 움직이고 파도고 그 파도 생기면 물이 생기고 파도가 없어지면 물이 없어질 때가 아무 관계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 일어나면 한 생각 일어났다 해서 없던 마음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그 생사라고 합니다. 남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수없이 대부지하고 있어요. 그 생사 속에 생사와 관계없는 불생불멸이 있다. 불생불멸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생사 속에
생사 아리 마음이 같이 있어요. 생사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파도 속에 물이 있지 파도 떠나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째요? 파도가 자세히 보면 물은 물이라이다. 그저 파도로 써줬지만은 파도 없는 물로 돌아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랄지 탐진처럼 온갖 번의 망상에 나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연불, 독경, 지자한 것을 생각하고 염도, 영궁, 그렇죠? 영궁이라고 움직이는 모습이 싹 다 해버렸어. 움직이지 않는 본래 모습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게 무신경계라거든. 거기서 바깥에 과자나 모양도 있고 소리도 있고 온갖 냄새 그 그대로가 진리다. 그때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자기 본래 마음에 도달해로 보니 이 마음은 부처님과 둘이 아니라 한 마음 되다. 그때 진짜 참대 부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주 염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참대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염불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참된 연구를 되기 위해서 이름을 빌리고 그 빌린 힘으로서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원망이 도덕적으로 사라졌을 때 연구를 또 흔적도 없어진다. 자, 그래서 아리비설신 다시 우리 육군이다. 소리고 빛이고 냄새고 움직임 마시고 주위 환경에 그대로가 사바세계가 부처님의 세계다. 그래서 야 내가 참 지금 경전을 했더니 이제 비로소 부처님을 증거했다. 부처님을 증거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을 부처님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처님 아니다.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유형의 모습을 통해서 유형 아닌 모습 아닌 마음을 봐야 유형에 의지했던 공덕이 있다. 그렇다면 뭐 꿈의 모습을 봤다 어떤 형태로 봤다 해서 부처님을 봤다 하면 아주 착각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여러 개 있었죠. 부처님은 한때 성불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로 낳아주신 마야 부인이 자기를 놓자마자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났었대. 그 청산댁에 갔었는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고자 잠시 청산댁에 붙여놓고 가신 게 있었어요. 경전에 나옵니다. 그때 갔다 왔어. 뭐, 석 달 한 절도 안 부처님 안 계셨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먼저 부처님을 친근해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 마주 나갔어요. 그때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 여승이거든. 비구니 중에 연하색 비구니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었어요. 양반은 승려가 되기 전에 많은 고생도 했는데 인생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신통력도 부족하고 비구니 중에서는 신통이 제일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처님 마주 나갔을 친구는 그러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사르기로
제가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쯤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영화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 올렸더니 그쯤 영화는 아니다. 네보다 나를 먼저 본 사람이다. 그 요노트 미군 그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왔다가 갔습니까? 수보리 존자가 바이 돌 밑에서도 몸을 그대로 입고 아직 옷이 담겼어요. 조용히 작성하고 있는데 나를 먼저 봤대. 너는 아직 내 60만 봤지 진짜 부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때는 불상도 있고 이 불상도 조용한 불상을 대하다 보면 나쁜 생각 없을 때 전혀 없을 때그 부처님의 불상을 향해서 지금 약간 유용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닦다가 보면 모양이 무용의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불상을 모시는 것이다. 불상에 집착해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석 달간 기도 열심히 했다 하면 아마 연도, 연금 아마 무력체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면 소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문수보살 계시고 보현보살 계시고 관세보살 계시고 어째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냐 하지만 참은 한 부처님이 한 마음속에 우리가 자비심도 있고 그렇죠? 나를 보시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나쁜 생각도 있다 한 마음속에다 그러듯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내 지혜를 말하고 우리는 마음이 깨닫지 못한 것은 자기 깨달은 지혜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문수보살 채용 못한 것이고 이 깨달은 지혜에 도달하면 그것을 행동을 옮기는 것이 보현보살이다. 그 행과 지혜가 부족한 것이 서가모니 부처입니다. 그 행 속에 자비심으로도 모든 중생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비제자 대비 감지원 보살이고 이 세상에 중생 끝없이 호도받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구제하고 난 후에 내가 성불을 하겠다고 마음 원력을 세운 것이 지장 보살이다. 또 우리 마음 속에 분수 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지장보살대입니다. 지장보살대면 이 세상에 고통스럽게 고생하는 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요새 코로나도 그렇고 그거는 없어질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돼 구제해야 되는데 자기를 잊어버리고 헌신적으로 당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복, 행복. 보통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부자가 되고 재물도 많고 모든 물건이 부족한 것. 많이 그렇다고 하면 물건이 사라지고 주위 환경이 없어지며 행복이 없어졌다고. 행복은 그런 것이라요. 행복이라는 것은 주위 환경 물건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 누구하고 같이 살아도 어떤 세계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어떤 수사 지역에 갔다 하더라도 천상에 있는 것 이상이 편안, 우주수권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천상이라면 좋다 하고 지옥이라면 싫어하고 그 어리석어서 그렇다. 깨닫고 보면 성과 악이 모양을 다르지만 근본한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 마음 속에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감정보살에 이름으로 던져주고 진단보살한테 뜻을 주고 찾던 뜻이다. 감정보살이라고 해 우리가 뭐 가름절에 부처님 따르고 병부처님 따로 있는 거 그리고 보고 있지만 근원을 찾아가 보면 마치 우리가 바닷물에 흘러가는 강물이 동서남북 납동과 압록과 인진과 섬진과 강의 모습을 보내가고 환불이 된다. 무슨 줄로 타든지 탔다고 하면 그걸 없어지기 때문에 일념으로 영도 영공해서 무령초에 도달하며 한 파도 속에 화물이 된 것 같았다. 여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중생 제도라고 하는 거는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네. 근데 고통이 뭐? 장소가 나빠서 좋은 장소가 보통 장소에 오래 갔던 내 마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누가 욕을 하더라도 마음 흔들지 않고 누가 나를 어떻게 칭찬하더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다. 흔들리는 것은 우주에 버리쳐서 흔들리는 겁니다. 남이 욕하고 화가 난다. 그럼 내가 왜 화가 나느냐? 남이 욕하면 코가 비뚤어지고 눈이 비뚤어지고 몸이 찢어지고 뭐가 손해가 되면 좀 곤란하지만 쉽게 그런 데 아무것도 없다. 그니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칭찬도 마치 칭찬한다고 해서 거주가 부자가 된다든지 몸이 나빠도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쉽지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다. 그니 마치 뭐 도움이었다 받은 것을 착각을 해봐 들뚜가 그러니까 흔들면 깨달아버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 한마디 할 때 화가 났는데, 그렇죠? 한마디 뜰 때 화가 났는데, 백마디야 들으면 내가 죽을 것이 아니야. 니 한번 욕해보라. 아, 자기도 머리가 욕할 소리 때 기분 나빴는데, 지금 계속 욕해보라고, 한 시간 욕해보니까 하나도 소용이 안 나거든. 그렇죠? 뭐 이상하다. 한 대 때려 맞던데, 몇 번 때리면 내가 가루가 되고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욕했다 해서 뭐, 내 앞에 손해되는 것도 없는데 손해본 것처럼 어리석게 마음 흔들리네.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욕했다고 해서 슬픈 것도 없고 진짜 내가 좋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깨어난 사람을 한 대가 돌이켜보면 본래 마음에 돌아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지장보살, 지장보살, 복불가득을 떠나가고 누가 욕할 때, 하늘 때 지장보살, 화가 없었으니까 이게 좋은 약이 아닙니까? 그렇죠. 장군기는 그것까지 약 먹을 필요도 없이 바로 되지만 깨발지 여러분도 상근기와 같은 그런 마음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 숨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